저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신랑님을 좀 잠깐 불렀어요. 얘기를 하니까 신랑님도 좀 내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신부가 웃어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약간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약간 비상사태거든요. 사실은요. 신랑 신부를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아까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냐. 어떤가요? 많이 좀 좋아지셨는지. 네, 그냥 불안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고요.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서. 어떠지, 야트? 짝. 지난번에는 구두를 샀으니까 이번엔 슬리퍼를 사야 되겠네요. 전부 다 에르메스 샤넬.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신부님을 한 5일 정도 지켜봤는데 신부님이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것 같고 피곤해하는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뭔 일 있냐? 아무 일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피곤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신랑님을 좀 잠깐 불렀어요. 얘기를 하니까 신랑님도 좀 내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신부가 웃어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약간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약간 비상사태거든요. 사실은요. 신랑 신부를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아까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냐. 그 신랑이 한국에서 이렇게 무지배가 넘어왔는데 손님인데 그럼 6박 7일 정도 일정 동안 있으면서 손님 대접을 이렇게 못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나중에 한국 가서도 그렇죠.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하면 좀 서운하겠죠. 그렇죠. 역으로 또 당신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손님처럼 신랑님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평생 동안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홀대접하면 당신도 기분 나쁘지 않냐. 또한 나는 좀 내가 서운했던 거 기분이 안 좋았던 건 뭐냐면 당신 집에 시골에 내려가니 아이들이 손님 대접 해주고 어르신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막 놀라고 다 인사해주고 대접을 후하게 해주는데 포근하게 해줬는데 당신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 나 정말 실망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을 깨라.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네. 그렇게 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지금 남편이 결혼한 남편이 첫 남자고 방법을 모른다. 아, 그렇게 막 좀 시큰둥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남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고 또 남자 경험이 없다.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그래서 네. 아까 우리 통영한테 물어봤는데 네. 아예 우즈벡에서는 이모랑 엄마랑 남편이랑 신부랑 한 집에 네. 3일 동안 살면서 이모랑 엄마가 신부한테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옆에 가르쳐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 집은 아버님이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고 큰언니는 시집에 이미 갔고 둘째 언니는 시집이나 한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아직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국제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르침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가르쳐줄 사람이 지금 없는 네, 거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랑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만일에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맞춰 나가 살 수 있으면 나는 살 용의가 있다. 당신 어떠냐 했더니 사겠다 얘기하고 또 아까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야단치니까는 나는 곧 죽어도 이 신랑하고 결혼하겠다. 평생 이 신랑하고 같이 살겠다. 내가 노력해서 잘 웃고 신랑을 배려해주고 아껴줄 테니 한 번만 기회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매니저들과 통역들과 상의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신랑님의 의견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랑님께서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랑님도 물어보니 신랑님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신부님이 좀 피곤해서 감기 걸리셔가지고 안 좋으셨는데 이제 제가 좀 이해하면서 같이 맞춰나가 잘 살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잘 끝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우즈벡 문화는 남자를 한번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남자가 주로 리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분들 보면은 엄청 배려있고 젠틀하시잖아요. 네. 서로 둘 다 둘 다 쭈뼛쭈뼛한 오해였네요, 그러면.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즈벡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이 통화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뭐 커피 뭐 마실래, 뭐 밥 뭐 먹을래, 막 이런 것들이 한국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그게 매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즈벡 같은 경우 특히 시골 지역은 그런 게 좀 여성스럽다. 한국 남자들이 우즈벡 남자들 그렇게 해도 이게 좀 멋이 없다, 매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막 배려하는 모습이 아, 아까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 같아요 이러면서. 네, 네. 그걸 되게 싫어하세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는 게 우리 뭐 신랑 신부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 여성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어느 정도 지금은 20대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이제 배려를 해주시면서 식사를 뭐 먹을래 아니면 어떤 거 먹을래 뭐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이제 또 아, 내가 매너 있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 그게 좀 너무 가하다 보면 좀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이리 와 이러면서 10번 중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일로 와 뭐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소고기 뭐 불고기 덮밥이라든가 이런 거 먹자 한 번 정도는 너 이런 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를 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끔 해주는 게 좋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적극적으로 리드해주는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이사님 여기는 어디 온 거예요? 여기가 철수 바자르라 해서 재래시장입니다. 철수 바자르요? 예. 철수? 영희 철수 영희 할 때 그 예, 철수?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양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 예. 좀 더 견과류도 여기가 좀 맛있고요. 신부 아까 많이 울었는데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예. 여기 와서 이제 신부 옷 좀 사드리고 하려고 왔습니다. 신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즈벡 여자들이 원래 좀 소극적이고 좀 차분하고 이런 성격인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즈벡 식단은 천천히 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익혀야 되겠죠. 어떤가요? 많이 좀 좋아지셨는지? 네, 그냥 불안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고요.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서. 근데 충분히 태도나 그런 거를 그 전에 듣기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문화 차이도 있긴 있을 텐데 그걸 어쨌든 이해하기엔 약간 어렵기도 했었고 저도 어쨌든 사람이 말로 하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하거나 그게 돼야 되는데 언어적으로는 이게 통하지 않아서 우선 어려웠고 비언어적인 표현이랄까 그런 것들도 약간 너무 쑥스러워하는 것이지 잘 안 나와서 저는 확실히 오해를 했어요. 그렇죠. 오해할 만하죠. 네,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충분히 리드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거 좀 이제 아마 신부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그러더라고요. 네. 우즈벡 남자 스타일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먼저 한다고. 네. 근데 이제 신랑님도 굉장히 배려심 많고 젠틀한 스타일이고 신부도 보면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네. 두 분 다 비슷한 성격이어서 아마 그게 잘 안 된 게 아닌가. 연애에 대한 적극성이나 이런 게 제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냥 이전에 했던 연애에서도 내가 좋아? 상대도 좋아? 이렇게 할 때 하지 내가 좋아? 상대가 싫어? 그래 알았어 나는 그냥 갈게 보통 이런 식이어서 어쨌든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 드물긴 했어요.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제 아내에게도 한번 제안을 했다가 빼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은 저도 그냥 바로 그만두거나 그랬거든요. 이런 모습이 어쨌든 익숙하진 않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렇긴 하던데 빼거나 뭐 이런 게 당연하다는 정도로 생각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냥 나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또 빼봐야 뭘 얼마나 빼겠어요. 이제 오히려 지나친 배려가 과례비례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서 남편으로서 보이는 기대감 이걸 충족시켜줘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저도 제가 좋은 거 그냥 할래요. 그래서 진짜 싫다고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원하는 거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아까 아내분이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다 같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내분 표정도 한결 밝아지신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예. 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저희 둘만 있었으면 사실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같이 일해주신 이사님과 그 통역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나서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우리만 있었으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풀어나갔을 거나. 그렇죠.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오늘 어쨌든 여기 또 분위기 전환하려고 놀러 온 거잖아요. 네. 네. 전 저기 가볼게요. 네. 옷도 제이아트. 응. 지난번에는 구두를 샀으니까 이번엔 슬리퍼를 사야 되겠네요. 전부 다 에르메스 샤넬. 자, 짝퉁이지 뭐. 네, 크리스찬 디올. 엄청나요, 진짜. 진짜 엄청나요. 전 샤넬이라고 예전에 못 읽고 채널이라고 읽었었거든요. 아,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는 리바이스 못 읽어가지고 레비스? 그냥 읽었거든요. 에르메스도 헤르메스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 처음에도 화장마술한테 신부님 옷이 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가설이 거지 많을 것 같아요. 걱정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 화장마술 할 때는 그냥 그건 명품은 아니었는데 먼저 영상을 받았었어요. 그럴 때 프라다 옷을 입고 있고 그 옆에 언니분 있었는데 언니분은 구찌 입고 있길래 내 소비로는 감당 못하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이 나라는 뭐 짝퉁, 진퉁 이런 게 뭐 거의 경계가 없대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전부 다 브랜드. 네, 엄청나게. 견과류나 이런 거 파는 거 구경 한번 하죠. 구경하죠. 네, 가시죠. 저 이제 정장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물어봐 줄래요? 그냥 괜찮겠냐고?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 필요 없어가지고 버릴까 싶은데 괜히 물어봤나? 그냥 버리면 되는 걸? 만약에 안 입으시면 그냥 버리시라고. 우리 통역이 네. 장난으로 말춤을 추라고 했었잖아요. 아, 네. 근데 정말 췄다. 아. 놀라웠다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쳐야 되는 게 문화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장난을 말했대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신랑님이 쳐진 거예요? 네. 아, 속았네. 아, 근데 노래는 결국 그 싸이 노래가 나왔어요. 아. 그 처음에 싸이 노래인지 몰랐는데 변형돼서 리믹스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더 어울릴만한 옷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아, 물에게 야라서드가 물었다. 기에 무엇으로 달라버리냐. 아, 저 만난 옷 있냐고. 고인이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거야? 네. 이거 다 전통 옷이. 네.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160달러. 160달러? 네. 세네스. 선자라는데. 옷 가격 결정되는 뭐 주요 요인이 있어요? 어떤 거는 많이 싸고 어떤 건 많이 비싸고 그렇던데. 있어요. 재질? 아니면은 들여온 거? 브랜드? 브랜드. 네, 브랜드 따라서. 근데 여기 브랜드 없잖아. 없는데 터키 옷은 비싸요. 아, 터키 옷은. 네, 우즈베키 옷 사고 중국 거랑 우즈베키 옷 사요. 터키나 뭐 두바이 거기서 온 것들은 비싸요. 중국이라든가 우즈베키가 싸고. 그러니까 검정색이 잘 어울리네. 맞아, 검정색이 확실히 잘 어울리네요. 엊그저께도 쇼핑할 때 구두 검정을 샀잖아요. 비싸요. 우즈벡 분들이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조금씩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 할 줄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 저 근데 방금 전에 한국말 한 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또 오세요. 기본이죠. 안녕하세요. 아, 헬로. 눈을 만나 싶어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렇게를 2kg 10만 원. 이사님, 여기 시장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면 1층은요 육가공부터 해가지고 생선까지 해가지고 다 파는 곳입니다.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즈벡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오래됐고요. 그 다음 위에는 지금 현재 다 견과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즈벡 가장 유명한 게 견과류 종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말린 것에 대해서 한번 꽥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쪽에. 아버지, 빠빠, 밑에. 아빠, 내 베스카. 네, 아버지, 없어요. 아, 산에 있어요. 아니요, 이거 남자는 잘 먹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맞습니다. 이쪽 많이 오지 보세요. 그 돈을 모을 거냐, 모았냐, 뭐 이런 거.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는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있잖아요. 같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신부가 들어오시면 이제 뭐 한 1년 정도 있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있잖아요. 단계별로. 한꺼번에 팍팍팍 있잖아요. 요거 해버리면 너 이거 못해 왜 못해 막 그래버리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제 가장 큰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제가 깔고 있는 기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나가는데 진짜 기초부터 신석기 시대에서 뭐 천도미 철기 이렇게 거치듯이 그냥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보면 그 신랑들이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을 때 마치 한국 사람하고 대화듯이 해요, 대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문자 주고받으면 이해 못하거든요, 오해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경우를 해가지고 많이 싸워요. 최악의 상황에는 깨져. 무거워지면 하면 안 돼. 그냥 가볍게 있죠, 서로.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달콤한 사람. 너무 무겁게 하면은 재미없다. 이러면. 아, 그렇죠. 20대하고 30대인데 재미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20대하고 40대하고 또 그런 얘기 해봐. 40대는 재테크가 더 뭐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할게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눈앞에 당장 있죠. 먹기 살기 바쁜데 재테크가 어디 있어요? 천천히 있죠.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1년, 2년 하는데 뭐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있죠. 그런 개념이 딱 트이잖아요. 그럼 자세히 알아요. 같이 맞춰나가면 돼. 근데 너무 성급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 30대 중후반쯤이나 돼야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신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한국의 뭐 예쁜 문화, 뭐 바다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있죠. 네. 그런 부분은 한국에 와서 아까 쇼핑할 때도 그렇지만 100달러 했잖아요. 10만 원이 어떻게 큰 돈이잖아요. 여기서 큰 돈인데 한국에서 큰 돈이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환상을 좀 약간 깨줘야 돼요. 현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신랑님의 생각이 옳다해가지고 자꾸 나의 생각을 좀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면 그게 틀라고 생겨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헤어지자 이거네요. 타슈켄트 타워라고 한 370m 정도 되는 타워인데 여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아까 보니까 저기에서 풍선 날리는 것도 하더라고요. 무슨 소원 빚을 건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거죠. 와.